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장해 왔던 전주라고 하는 그 손모 씨가 유죄난 것과 이 김건희 여사 사건은 완전히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까지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그 당부를 따지면 될 문제지 여기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북한에 800만 불이나 준 사건 현재 재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을 하고 쌍방울이라는 민간 회사가 그 돈을 달러를 만들어서 북한에까지 대납했습니다. 그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 청문회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출석을 했었죠. 이화영 부지사는 분명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사실을 보고받고 북한의 800만 불이 대납되는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라고까지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검찰에서 짜장면이나 연어 같은 걸로 회유를 받아서 10년 이상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를 모함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재판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인데 김성원 간사처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세요라는 말도 말이라도 좀 하세요. 재판이 제대로 되도록 좀 위원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기 때문에 또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처럼 왜 중앙지검의 일을 이 대전고법 국감장에서 하느냐. 그런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고등법원에서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의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 모든 일에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김성원 간사 의사진행 발언이나 주진우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나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이 재판 업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 실현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가 과연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게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따진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판사님들도 뭐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본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8만 주를 3,300원에 때려주셈. 이게 김건희 카톡 문자입니다. 그리고 7초 후에 이거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3만 3천 원에 8만 주를 7초 만에 다른 사람이 샀다면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7초 만에 산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다 통정 매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주가 조작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보너스 등과 있는 자리에서 대화 중에 주가 이익의 30, 40%를 공유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현장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검찰 발표로는 김건희 여사는 지금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너스 김건희 등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가 조작해서 주가 수익에 버는 돈의 30, 40%를 이렇게 나눠갖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는데 JTBC 보도에 의하면 본인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는 문맹입니까? 뭘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덮습니까? 검찰이. 이게
이러고도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가뜩이나 지금 명태균 씨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이 불기소를 결정한 검사들은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망해라 망해라 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아닐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이걸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무적으로 도저히 내용도 그렇지만 이 시기적으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진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대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오늘 법원 국정감사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따져 물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양쪽에서 특별한 얘기가 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시고 질의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본질일 때 하시죠. 본질일 때. 네? 아, 그러니까요. 이미 여당 야당은 대표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본질일 때 하시죠. 뭐라고요? 아니, 본질일 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질의 시간에 포함해서 하십시다. 이 부분은 위원장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